네, 안녕하세요. 내가 섹시해지는 시간 진행을 맡은 캐스터 채가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오늘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네, 이제 내일은 주말인데요. 이렇게 꿀 주말을 앞두고 또 맞이한 뇌섹시 시간, 오늘 또 재밌고 알찬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오신 분들은 역시 댓글창에다가 인사 한마디씩 나눠주세요. 네, 드럼님께서 즐거운 금요일 가을씨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나 드럼님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그런지 뭔가 더 활력이 샘솟고 기분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기분 좋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수님이 가을 보러 왔다 하셨는데요. 역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요, 나 케이킴님이 우와 불금이라 어디 가시나 보다. 불금이라 어디 안 가요. 그냥 쉬고 싶고 잠을 자고 싶어요. 약속은 따로 없지만 그냥 금요일은 마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다운님 안녕하세요. 가을씨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지혜스님 이쁜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지혜스님. 비바님도 안녕하세요. 월드스타님 안녕하세요. 월척커님 가해양 볼이 발그레 하시네. 이슬 먹고 오셨나봐요. 이슬 또 이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께 재밌는 소식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의 운세를 한번 봐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또 9월이 밝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한 달을 어떻게 보내실지 또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의 생일을 토대로 여러분의 별자리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별자리를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씩 9월달 운세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수리 마수리. 네, 올려주세요. 네, 키우키우키우키우님이 가을띠 반가반가라고 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필마을님도 안녕하세요. 상한카필수님 안녕하세요. 드럼님 안녕하세요. 역수님께서 개자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제가 한번 역수님의 이 운세를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이제 개자리라고요. 그럼 개자리를 한번 봐볼게요. 개자리는 말이죠. 일단 일관성 있는 말과 행동이 필요한 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을 하실 때 쭉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 하고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인이 있으시다면 약속을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횡재운도 있고 또 명예도 쑥쑥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 아니 역수님, 약속 잘 지키시는 달이 되시길 바랄게요. 하지만 또 무리한 투자는 좀 자제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주식하실 때도 너무 무리한 투자, 위험주에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상담은 아니지만 한번 받아볼까요? 네, 우리 피디님께서 가을씨 쌍둥이 자리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피디님의 운세에 따라 또 우리 뇌섹시의 향방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피디님의 운세를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자리는요, 다른 때보다 조금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신중한 태도, 그리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힐 수 있다고 합니다. 믿는 도끼를 좀 주변에 잘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이 회사 내에서도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힐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셔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디님보다는 우리 뇌섹시 출연자들과 그리고 스태프분들을 다 같이 생각해주시는 그런 마음가짐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적은 노력으로도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부러운데요. 네, 적은 노력으로도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나 재테크 조금은 미루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얼웨이즈 프로님이 사수자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수자리를 제가 보겠습니다. 사수자리 어디 보자. 사수자리는요, 저보다 조금 늦게 태어나셨네요. 네, 사수자리는요, 얼웨이즈 프로님의 생각대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커플이면 식사나 데이트를 할 때 조금 더 근사한 곳으로 가시고요. 싱글이신 분들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시기니까요. 미팅이나 소개팅 들어오시면 마다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가시고 또 많이 받으셔서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조금 기복이 심하다고 하니까요. 지갑 단속은 잘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분은 네, 피디님께서 가을씨 믿는 도끼 아니죠? 라고 하셨는데요. 피디님,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제 운을 보니까요. 제 주변 사람들의 운이 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믿는 도끼 절대 아닙니다. 네, 마을님께서 가을씨를 조심해야 할 뜻이라고. 그럼요가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네, 말실수입니다.
네, 오케이 시럽님이 물고기 자리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물고기 자리를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디 보자 물고기 자리시라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 네, 물고기 자리는요, 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치는 시기라고 해요. 정말 이번 9월에 하시는 일들 진짜 에너지 넘치게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노력에도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조금만 노력해도 결과가 이만큼 오는 그런 운을 가져가셨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싱글이신가요? 싱글이시라면 적당한 이 밀고 당기기가 약간 필요한 달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밀지 마시고 약간 당기기도 하고 밀당을 적절히 잘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커플이시라면 연인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시기라고 해요. 여기에 또 작은 노력에도 원하는 것을 넣을 수 있으니까 작게 노력해도 연애운이 슬슬 풀리지 않는 그런 슬슬 풀리는 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재물운은 아주 좋지만 얻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자, 이제 다음 분을 제가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드롭님께서 오 이런 거 좋네요. 가해 씨는 무슨 자리예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요 전가의 자리예요. 저의 운이 조금 궁금하시죠? 제 운을 한번 봐볼까요? 그 전에 우리 제가 방금 봐드린 올레이스 프로님이 아직은 커플이 아니시고 썸만 탄다고 네 감사하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번 달에 연애운이 아주 좋으시니까 곧 생기실 거예요. 파이팅! 곧 생기실 겁니다. 네, 올레이스 프로님께서 믿는 가해 씨에게 피디 찍힌다고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이미지는 아주 이렇게 신중하고 또 신실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의 이미지를 지켜주셔야죠. 그쵸? 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 제 별자리를 한번 운세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갈 자리예요. 11월 2일생이고요. 일단 볼게요.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한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오늘 이번 달은 저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다고 하고요. 골치 아픈 일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커플이라면 상대방에게 양보가 필요한 시기라고 하는데 저는 솔로이므로 이런 것은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싱글이라면 소개팅을 통해서 이성을 만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소개팅 저도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네, 소개팅 마다하지 않고 많이 받아야겠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은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좀 맞는 것 같은 게 제가 며칠 전에 신논현역에 가다가 어떤 안경 쓰신 남자분이 저한테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약간 그 분을 보니까 조금 약간 되게 말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 많으신 남성분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제가 제 스타일이 아니세요 이러고 거절했는데 제가 신논현역 앞에 이제 딱 카페에 들어가 있는데 아니 그분이 바로 앞에서 다른 여자분께 또 연락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앞으로 저한테 연락처 이렇게 길 가다가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면 일단 좀 경계를 많이 해봐야겠다. 약간 상습적이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운명 너무 마음에 들어서 물어보신 게 아니었어요. 충격이었어요. 네, 조각사님 가양 하이하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정갈자리, 별자리를 계속 보면요. 또 재물운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재물이나 횡재를 얻을 수 있는 한 달이고 하지만 운만 믿고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분만 좀 더 봐드릴까 하는데요. 두구두구두구 누구를 좀 선정을 해볼까요? 일단 조금 제가 쫙 검토를 한 후에 네, 복만네님이 물병자리 그리고 폴슈님, 역수님, 폴슈님, 드롬님 그러면은 제가 복만네님의 물병자리를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물병자리 네, 일단 복만네님은 운이 따라주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9월에는 기대하지 않은 선물이나 용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복만네님이 아직까지 용돈을 받으시면 기대하지 않은 이런 용돈이 푸짐한 용돈이 생길 수도 있을 그런 달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애정에 있어서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싱글이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되게 약간 연애운이 전반적으로 좋네요. 9월이 일단 복만네님께서도 연애운이 굉장히 좋으시니까 또 좋은 인연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갯돈과 같은 뭉칫돈이 들어올지 않을지 잘 살펴보시래요. 금전운도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연애운 좋지 금전운 좋지 진짜 9월에는 만사 형통하실 것 같아요. 정말 부럽네요. 하지만 제 정갈자리 운도 나쁘지 않으니까 저도 힘내서 한번 이번 9월에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별자리 운을 봐드렸어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네, 달빛 조각사님이 접니다. 지난주에 신논현과 광남역 사이 별밤 골목에 제가 돌아다녔습니다. 조각사님 혹시 안경 쓰고 여기 옆에 이렇게 이거 투블럭 하셨어요? 그런 분이셨는데. 네, 복만네님이 당첨 아싸 땡큐라고 하셨는데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걸 보니까 제가 별자리는 앞으로도 달마다 조금 받으려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금요일날 저는 이 시간을 네, 맞춰야 할 시간이 또 왔네요. 네, 여러분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9월에도 기분 좋은 한 달 되시고 또 이번 주말에도 즐겁게 잘 휴식 취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